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42.7%라는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박희정 씨 의원. 보수 텃밭, 포항의 정치지형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려야죠. 그렇죠. 대선에 성공하셨잖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 재선되시면서 표정이 한숨 좋아지신 게 초선 때는 비례였거든. 이번에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으신 거예요. 기분 다르세요? 그렇죠. 다르죠, 아무래도. 네. 너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서 이렇게 즐거움보다는 부담감이 훨씬 더 심해졌고요. 야, 이제 정말 실력으로 잘해야 될 때가 됐구나. 주민들 곁에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저희를 저기 지곡초 앞에서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지금 지곡초등학교에 실내 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미세먼지 있는 날에도 운동장에서 이렇게 체육 수업을 해야 되는 좀 사정이 있는데요. 이 실내 체육관을 지으려면 교육부하고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줘야 하지만 이미 신청 단계에서 포항시가 뭐 일정 부분 매칭을 하겠다는 약속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저는 포항시에서 이 방송 보시면 매칭 좀 해주십사 하고 여기 왔습니다. 공약이었습니까? 공약은 아니었지만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당선되고 나서 학교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급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교실 집축은 교육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고. 지금 그래서 뭐 지역구 체육... 학부모님들이 지금 눈이 지금 번쩍 뛰는 것 같아요. 예. 잘한다, 정치. 일단 우리가 지방의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네. 맨날 국회 얘기만 듣지 지방의회는 도대체 어떤 거라는 맞습니다. 곳이야? 이 생각하거든요. 그럼 설명 좀 먼저 들어볼게요. 저희가 6.25전쟁 직후에 지방 자치를 잠깐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유신시대를 맞이하면서 해산이 됐다가 91년도에 지방의회가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항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 하기 위해서 포항시의회가 출발을 했는데 요즘엔 지방자치 범위가 워낙 넓어지다 보니까요 주민 민원이 전부 압축되는 것이 포항시가 아닌가 현실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네. 뭐 국회의원 있고 뭐 시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동네에서 가장 가깝게 우리 현실과 또 맞닿아 있는 의원님들이 바로 시의원님들이세요. 말 그대로 우리한테는 생활정치인이죠. 그러니까요. 네. 재선에 성공하시면서 지난 7대 의회랑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걸 느끼시나요? 7대 의회 때는 아무래도 의사결정 자체가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죠. 32명의 시의원들 중에 27명이 특정 정당, 그때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죠. 출신이었고 민주당 의원은 딱 2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화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이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민원이요, 이제 정부로 가야 되는 민원까지 일단은 포항시로 다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딱 기울어지면 대화가 안 되고 이게 한쪽의 의견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7대 의회 때는 정말 그런 거라 이렇게 대화를 시도조차 하기 힘든 구성이었고 이제 8대 의회가 되면서 이제 한국당 19명, 민주당 10명, 그리고 이제 무소속 의원님들 이렇게 3명 구성이 됐는데 이제 시민들께서 이렇게 구성을 해주셨을 때는 이제 조금 더 다양하게 대화를 하고 현안에 대해서도 여러 관점에서 살펴봐라 라는 뜻이었을 텐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잘 안 돼서
많이 좀 시끄러웠죠. 실제 때는 몇 명 대 몇 명? 정당 숫자만 말씀드리면 예, 예. 27대 2였죠. 어, 그럼 지금 이번에는 어떻게 바뀐 거죠? 19대 10. 아, 그럼 뭐 사실 바람이 좀 불었다라는 그렇죠. 말이 맞을 정도로 바뀌었어요. 이제 양당 체제라고 지금 이제는 볼 수가 있는 건데 얼핏 생각하면은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꽤 많이 늘면 그래도 이제는 뭔가 균형을 찾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도 왜 이렇게 협치가 어려운 걸까요, 이번에? 저희 의회는 모든 결정은 이제 다수결 또는 과반수 원칙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당이 과반수가 넘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과반수로 모든 것이 결정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표결을 해버리면. 그렇겠죠. 이제 과반 예. 출석에 이제 과반 득표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표결을 해서 다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대전제는 맞습니다만 저희가 사회가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표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더 중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수결이야, 우리가 과반수야 이렇게 마음먹고 결정을 해버리면 소수의 의견이나 다양성은 언제든 무시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네. 제8대 포항시의회는 지난 7월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과거 특정 정당의 독주 체제에서 양립 체제로 전환된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포항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6석을 자유한국당이 독차지했습니다. 이웃 경주시의회는 사상 최초로 민주당 상임위원장을 탄생시켰고 울진군의회도 무소속 의장이 나왔습니다. 상주시의회는 무소속과 민주당이 의장단을 모두 차지했고 영덕군의회는 여성 의장이 나와 세대 교체가 뚜렷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41%가 비한국당인데도 한국당이 의장단을 싹쓸이했고 상주시의회도 포항과 같은 41%, 도의회는 32%, 경주시의회는 29%인데도 비한국당 의장단이 배출됐습니다. 포항시의회 민주당 의원 10명은 한국당이 협치 거부로 민의를 왜곡했다며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이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과했는데 한국당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단 선출을 지켜본 시민단체는 포항시의회가 그동안 왜 청렴도 꼴찌였는지 알겠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장단이라고 하면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까지가 네. 이제 의장단이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단이 있거든요. 자치행정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네, 건설도시위원회 이렇게 있는데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전부 한국당, 그리고 부위원장까지도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한국당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러게요. 물론 다수결이 있긴 하더라도 어느 쪽에 이렇게 비율이 좀 맞으면 비율대로 될 법도 한데? 글쎄 말이에요. 이번에 의장, 부의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출마자들이 윤곽이 드러나 있었는데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선거를 했거든요. 그래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선거할 때 저희 복덕교 의원님께서 이런 방식은 이제 맞지 않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누가 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그 속내라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투표를 하자라고 하셨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선거가 진행이 돼버렸거든요. 아, 대화가 자체가 안 됐군요. 네네. 그래서 도저히 이제 이런 선거에서 저희가 이제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퇴장을 해버렸죠. 예. 다들 이렇게 불출석하신 것에 대해서 또 우려하는 시민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비단 그 부분만이 예. 아니라 더욱더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들을 민주당에서도 만들어서 더욱더 대화하고 소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책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승적으로 협조를 해드린 거였어요. 의장당, 상임위원장당 구성하시라고 과반수 넘는 숫자를 갖고 계시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저희가 그 대승적인 협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이거를 뭐 본회의장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본회의장에 입장을 했으면 아마 옛날에 국회에서 보셨던 모습을 좀 보시는 사태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싸울 준비가 됐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운동 다니신다는 소문도 있고. 팔에 힘을 막 이루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똑같은 문제라도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 달라요. 저희가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보도블록 많이 보셨죠. 예. 어떤 분들은 이 보도블록이 너무나 낡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쓸 수 있으니까 한 몇 년 더 지나서 정말 파손되는 게 많이 되면 바꾸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맞는지 저희가 뭐 예산도 따져보고 감가상각도 따져보고 향후에 재원도 따져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의견 결정이 일방적이다 보니까 뭐 설득하지 않고 그냥 아 지금 바꿔 이러고 끝내버리면 보도블록 같은 예산을 아끼자라고 했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주민으로서 목소리를 냈는데 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가장 크게 불거졌던 우리 의장단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이제 자리에 대한 문제 한 당이 독식을 했을 때에 시민분들 이런 폐해가 생깁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단순하고 명료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의사 결정, 그러니까 의사 일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보도블록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보도블록이 이제 포항시에서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해서 저희가 이제 특별위원회를 하나 만들자 이런 주장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을 의사 일정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의 권한을 의장단 상임위원장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보도블록 전수조사를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의장단에서 이게 뭐 특별히 문제가 되냐? 안 돼!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포항시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되고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 8대 의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대화가 꽉 막혀버려서야 걱정이긴 하네요. 그러게요. 기존에 없던 방식의 의회를 시민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주셨을 때는 좀 다양하게 논의를 해봐라. 한쪽의 시각만 아니라 다른 쪽의 시각도 가지고 다양하게 논의를 해봐라. 이 바람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조금 답답한 상황이죠. 포항시 의회로 저희가 도착을 이제 했어요. 이제 일터로 오셨네요. 네. 예.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포항시 의원 32명 전체가 이곳에서 크다. 그러게요. 저희가 방청석을 좀 크게 만들었거든요. 예. 방청석을 저렇게 크게 만든 이유는 그 본회의장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의회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로 크게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좀 오세요? 안 오십니다.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매번 뭐 싸우기만 하고 잘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우리 저기 박기정 의원님 자리도 딱 있으시고 네. 올 때마다 느낌이 다르시죠?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방망이 두들겼던 일이 잘한 일인지 늘 반성을 하죠. 네. 그래요. 오늘 뭐 많은 시민분들이 택시를 보시면서 아 우리 시의회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걱정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우리 포항시의회 앞으로 어떤 시의회가 되어야 될까요? 이렇게 본회의장 이렇게 의원석에는요 일반인들 출입이 제한돼 있습니다. 예. 방청석도 사전에 신청을 해야 다 개방이 되는데요. 저는 이런 문화는 좀 앞으로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회의장에 일반인들 출입을 제한시켰던 이유는 의원들이 어떤 외압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여기에서 정말 소신 있게 회의를 한번 해봐라. 이런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인들의 출입을 좀 제한시켰던 건데 요즘 권위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더 뭔가 네. 칸막이가 네. 어려운 벽처럼 느껴진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 투명한 칸막이가 그냥 시민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칸막이처럼 되어버려서 앞으로는 본회의장이 좀 더 활발한, 무엇이든 활발한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사실 뭐 방청을 안 온다고 했지만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오고 싶어도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시민 여러분들께 우리 시의회는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 좀 어필 좀 해주세요.
사전에 방청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좀 있긴 합니다만 방청 신청 들어왔을 경우 그걸 막는 경우는 또 없거든요. 언제든 오셔서 의원들이 잘 못하고 있는 거 있으면 좀 혼도 내주시고 예, 좀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저쪽에 우리 방청객분들하고 우리 시의원분들하고의 벽도 벽이지만 이 안에 있는 의원님들끼리의 벽부터 빨리 없애야죠. 좀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죠. 예. 할때의 개헌하고 보시면서 속 많이 상하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그 속상함 덜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켜보겠습니다. 뭐 협치 커버인데 이 안에 들어가면 각자 상임위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상임위에서 동료 의원들 간에 서로 사업하고 시민이 바라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었는데 다 같이 공유해가 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특정 정당의 독주 체제에서 양당 체제로 포항 정치 지형의 변화를 몰고 온 제8대 포항시 의회. 소통과 협치를 염원하는 민의에 따라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성숙하는 포항시 의회를 기대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이름으로 도지사에 도전하는 것이 실은 가능성이 없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을 때 저는 자신 있다, 나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출발을 했지만 우셨습니까? 안 우셨습니까? 네, 속을 울었죠. 속을 울었죠. 우리 어르신들 뿌잉뿌잉 이런 거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뿌잉뿌잉 야. 뿌잉뿌잉 야. 야 오줌기 왔다 뭐 간혹 가다가 네. 야 꽃중기라는 얘기도 한번 해주시는 분들 있고 꽃중기라는 얘기도 한번 해주시는 분들 있고 야 꽃중기 꽃중기 또 딸이 또 아픈 이야기지만 아 송중기 말고 오중기 왔네 이렇게 예. 여담인데요. 예. 청와대는 밥이 맛있나요? 아, 제가 기대가 엄청 컸습니다, 사실. 예. 아, 저희는 다들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네. 청와대는 저는 이제 그 대통령님께서 원래 이 집무하시는 데가 이 비서동하고 너무 멀어서 예. 여민 일관이라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있는데 거기로 내려오셔서 이제 업무를 보신다고 하셔서 저는 여민 2관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국 수석, 예. 장하승 실장 같은 건물에 다 했는데, 친구예요? 조국은 저 선배고 예. 우리 임종석 비서실장하고는 친구죠. 네. 이제 1관, 2관, 뭐 3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처음에 청와대에 들어가면 그게 다 대리석으로 백화 번쩍하게 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궁궐 네. 같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겨울에 난방 시스템이 잘 돌아가서 예. 와이셔츠 바람으로 그냥 근무하고 여름에는 그 시원하게 에어컨 빵빵하고 예, 이럴 줄 알았는데 예, 은행보다 시원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그건 소문일 뿐입니다. 아, 아니라는 실제로 예 건물이 저는 잘 몰랐지만 이 건물을 개보수하고 신축하고 잘 만드는데도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을 타서 해야 되는 일들이라서 좀 노후화된 시설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나중에 국회에 가게 된다면. 청와대 시설을 좀 현대화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건물은 그렇게 빛과 번쩍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포항말로. 밥은요? 밥은요? 근데 밥은 맛있습니다. 오, 그래요? 예, 저희들이 이제 아침에 일찍 좀 출근을 하는 편인데 네. 보통 구내 식당이 있나요? 그렇죠. 구내 식당이 있는데 네. 제가 먹어본 이 밥 중에는 그래도 최상 클래스. 근데 그게 어떤 돈을 많이 투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이 만드시는 분들이 좀 정성이 많이 깃들여지신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그동안에 제가 많이 밥을 못 먹어서 일하시느냐 바빠서 예, 그래서 이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식당이 있다 보니 그렇게 밥을 챙겨 먹으니까 네. 가장 맛있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딴 거보다는 그래도 대통령님 근처에서 먹는 밥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시간들 부름을 받았던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인연이 됐던 거예요?
2012년 이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2년 이전에 대선에 나가실 마음을 가지시고 예.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실 때 그때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님과 이렇게 인연을 맺고요. 2012년 대선 때 그때 참 많이 기대도 컸지만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또 제가 이제 경북에 문재인 대통령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또 선거를 치르고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그런 데서 이렇게 관계가 많이 좀 깊어지고 또 신뢰를 쌓아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매스컴으로만 대하면 좀 인자시다 이 정도로밖에 저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겪은 문재인 대통령 어떤 분이신가요? 그냥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예.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애정, 사랑 이건 정말 명목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 하나로 그냥 세월을 버텨오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업무를 이야기할 때는 아주 엄중하신 분이세요. 예, 그냥 야단 치실 때도 있어요? 야단을 뭐 일반적인 야단을 치시는 게 아니죠. 근데 그 확인해 보셨나요? 그 확인해 보셨나요? 그 말 한 말씀 하시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업무나 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엄중하신 편이고 또 나머지 일상과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애정, 사랑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인자를 넘어서서 마음이 한없이 부드러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대선 때 이렇게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모입니까? 예. 이 인파들 모이다 가는데 이쪽 저쪽에 손을 내밀면 손을 한 분이라도 더 잡아주시려고 저도 이번 선거 끝나고 이 손이 아플 정도였는데 대선을 치르시는 동안 얼마나 이렇게 손이 시퍼렇게 멍들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라도 더 손을 잡으시려고 하고 특히 어린애들 그렇게 좋아하세요. 어린애들이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사연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지나치시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애정이 크신 분이다. 그러나 업무와 일에 있어서는 아주 엄중하신 분이다. 이렇게 확인해 말씀. 보셨습니까? 이렇게 확인해 말씀. 보셨습니까? 어떤 어떤 아 예예 그렇게 예. 코멘트 드리면 이제 철렁하고 예예 예, 맞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하세요? 친하겠죠. 아니 친하다는 표현보다 제가 그냥 제가 열심히 따르는 거죠. 예. 예.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오준규 위원장님에게 애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까? Yes, no 이렇게 물으시면 있다라고 대답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확인은 몇 번 몇 차례에 걸쳐서 예, 네, 맞군요, 알겠습니다. 맞군요. 예. 저기 그 균형 발전 선임 행정관이셨잖아요. 이게 어렴풋이 뭔지 약간 알 법도 한데 균형 발전 비서관실은 이번에 따지면 신생된 것과 비슷합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혁신도시 들어보셨죠? 예. 네. 혁신도시를 전국에 이렇게 세워나갈 때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덕분에 이제 그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낙후된 지역이 상당히 이제 성장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이명박 우리 박근혜 전 정부 동안 이게 유명무실화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균형발전 비서관실을 만들면서 두 가지 큰 과제가 있었어요. 지방 균형 발전을 제대로 이루어내는 것과 제2차 이제 혁신 도시를 완성해 가는 것 이 두 가지 큰 목표가 있었는데 대통령님께서 5대 국정 철학 중에 보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고 있습니다. 대통령 5대 국정 철학이면 대통령 임기 동안 하셔야 될 최대 과제죠. 예. 이제 거기에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수도권 중심으로의 성장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발전하려면 지방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대전제가 있는 거죠. 그것을 촘촘히 또 훑어보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관계부처랑 협의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주된 업무들이 혁신도시와 특히 저희들이 주되게 좀 다뤘던 것은 교통입니다. 항공 도로, 흔히 말하는 그 SOC에 관련된 각종 현안들을 저희들이 좀 훑어보고 또 대통령께 보고드릴 건 보고드리고 또 그럴 건 좀 그러고 그렇게 하는 곳이다.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곳이긴 합니다. 예. 중요한 일을 또 멋지게 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야기를 조금씩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경상북도가 앞으로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예, 앞으로 네. 어떤 식으로 좋아졌으면 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나요? 아, 경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성장을 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해왔던 정신문화를 잘 발전시키는 것이고요. 건전하게 만들어 가야 될 어떤 중요한 중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그동안에 이렇게 정체되어 왔던 경제적 물꼬를 터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 동력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는데 경북은 천혜의 자원이 가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꿀뚝 공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곳이어서 가능하면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환경을 제외하지 않는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들을 잘 만들어내서 경북의 좀 미래를 좀 준비하는 곳이어야 한다. 또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도 미력 하나가 힘을 좀 보태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저도 늘 그냥 매체로만 대하던 이제 오중기 위원장님이었는데 아 인간 오중기는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부분을 좀 많이 알아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더 많이 아셨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저희 택시와 또 함께했던 소감은 어떠세요? 예, 예. 많이 설렜습니다. 사실 타자마자 낙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낙선하고 좀 반성의 시간도 필요해서 예. 공개활동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또 상실감도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또 이 상실감도 잘 떨어낼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시민들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서 너무 고맙다. 타는 순간 힐링이 된 것 같습니다. 참 유쾌하고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꽃중기 오중기님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 쌩쌩 달려가는 시시콜콜 택시가 드디어 일본으로 날아왔습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오염이 됐냐면 네. 바닷물에 빠지면 사람들이 익사하지 않습니까? 네. 익사를 하기 전에 화학물질로 죽는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오염된 바다입니다. 친환경 비누 공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이제 옷도 갈아입고 직접 만드는 과정들을 이제 좀 보는데 실제 경험을 체험을 해보실 때는 제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바로 산업 관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무하는 사람들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산업 관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 폭염에 이 가방 굳이 안 갖고 와도 되겠대. 열심히 일한다고 보여주려는 일종의 컨셉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고 있는지. 습관적으로? 늘 보던 서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장하드가 항상 가방 안에 있어요. 외장하드요? 외장하드만 딱 들고 다니면 어디서든 다 이렇게 컴퓨터에서 일을 하니까. 정말 모시고 싶은 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누구신? 제가 뭐 우리 포항의 대통령님 한번 모시고. 이야. 전화 연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아니 전화 연결 할까요? 아, 어, 농담, 아니, 농담입니다. 오예 질투해야지 뭐.